이것도 또한 그와 같아서 아까는 비유죠. 이것도 또한 같아서 그와 같아서 이것이란 말은 아까 등불을 본 것 그것도 아까 제2월처럼 은병으로 이루어진 것이거든. 등불을 볼 때 원형이나 오색이 보이는 것은 은병으로 된 거란 말이야. 그런데 지금의 무엇을 이름하여 이것은 그 원형이 등불이다 또는 기은병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자 하느냐. 어찌 하물며 또는 등불도 아니고 기은도 아니라고 분별을 하겠느냐. 모두가 허망한 건데 공연시 허망한 것을 이렇쿵 저렇쿵 따져봤자 공화가 언제 열려가지고 열매가 맺힐 것을 아무리 고대해봤자 공화에서는 열매가 맺히지 않아지요. 다른 꽃은 벚꽃이 떨어지면 벗이 또 엽니다. 원각경에 그 말이 나오죠. 예? 허공꽃이 눈병난 사람에게 허공꽃이 보이는데 허공꽃이 떨어졌으면 이제 거기에서 허공은 열매가 공과가 언제 열리겠느냐. 어? 그걸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지. 허공꽃은 허망이기 때문에 허공꽃에서 공과가 열릴 이가 없다만 공과가 열리지 않는다 그 말이죠. 공화 자체가 허망한 거라서 그와 같이 여기서 원형이나 오색이나 등불에서 보였던 그것이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허망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쿵 저렇쿵 따질 것이 못 된다 말이야. 따져봤자 소용없는 쓸데없는 부질없는 짓이다. 배런만견을 그렇게 설명을 했죠. 몸과 모든 환경이 다 제2월과 같은 거예요. 몸이나 여러 가지 환경이 다 제2월 같아요. 신과 자기의 근신 기계가 다 제2월이라 그런 뜻에서 말했어요. 유식론에서는 근신기계가 다 식분이지 없다고 했죠. 근신기계가 모두 식이라고 해서 유식이라고 한 거죠. 근신기계가 다 없어요. 근, 자기 몸이죠. 근신 또는 기계. 기계는 세 개죠. 근신기계가 모두 등륜. 이런 뜻으로 부처님이 그거 다 설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신 기계가 본래 없는 건데 근신 기계가 있는 걸로 본 것이 그게 배럼만경이다. 예? 근신 기계가 본래 등륜이란 말은 원형이죠. 등불을 볼 때 이게 오색이 보이고 이렇게 바퀴가 원형 아니요? 이렇게 등륜. 제2월과 같을 뿐이다. 그러므로 근신기계가 본래 없다는 것. 근신기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바로 배럼만경이다 그 말이죠. 이 말이 지금 안 나왔지만은 아직은 지금 안 나왔어. 저 밑에 이제 동문만견 설명할 때 보면은
자세히 이제 나오는데 아직은 안 나왔지만 지금 이 정도 해놓고 이제 통근망전 설명합니다. 이제 저 밑에 문장을 보면은 이 말이 나와요. 이것을 설명하기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근신기계 뺏기는 없잖아요. 자기 몸이나 사람은 몸이 근신이고 육근 일신 다신 기계는 세 개 아니오 하나 되지. 그게 참으로 있다고 보는 그것이 배렴명입니다. 여기는 안 나왔지만 저 밑에 보면 그런 뜻이 나와요. 어떤 것이 동군만견이 된다고 이름하느냐. 동군만견자 설명합니다. 배렴만견은 그 정도에서 끝났죠. 아나라 이 연부제 가운데 대해수를 제외하고 큰 바닷물을 제외하고는 중간의 평탄한 육지에서 삼천주가 있다면 삼천이나 되는 육대주는 크게 본 거고 작은 나라를 많이 보면 삼천나라가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다 못 본 거지 지금 사실상. 우리나라만 해도 옛날에는 나라가 많았잖아요. 가야구 뭐 무슨 구루구 숙신구 여진구 무슨 우산구 판나구. 그래서 옛날에 이런 글이 있죠. 천장 구말리요. 피활 삼천이라. 하늘은 길어서 구말리라고 하고 구말리 장천이라고 하죠. 구말리라고 해서 꼭 구말리 한정된 것이 아니라 많은 숫자를 말한 거예요. 많은 거리. 하늘은 길어서 구말리고 땅은 넓어서 삼천 세계라고. 삼천 대천 세계. 여기는 삼천주가 있으니 정중의 대주를 그 한 복판의 큰 주를 동서로 관량하면 동쪽과 서쪽으로 그걸 헤아려 보면 관량이라는 총괄에서 다 헤아려 보면 큰 나라가 문득 2,300이나 있고 그 밖에 작은 주 가운데 주는 섬 아니오 섬. 작은 섬이 모든 바다 가운데 있으되 그 가운데 혹은 300국이나 200국이 있기도 하고 나라 섬나라가 300나라가 있기도 하고 이자가 양자지요. 양은 두 양자니까 300이나 200의 나라가 있기도 하고 혹은 1과 2로 한 나라와 두 나라 내지 30나라 40나라 50나라의 이론이라. 이것은 별것이 아니에요. 이제. 그런 그 연부제 안에 섬나라가 여러 개 있다는 것을 말한 거요. 아나나 만일 다시 이 가운데 하나의 작은 섬나라가 있을 때 그 섬나라가 다만 두 나라만 있거든. 두 나라가 이제 한 그 바다 가운데 지금 있다만. 그런데 한 나라 사람은 천재지변을 보아요. 두 나라 가운데 한 나라 사람은 전혀 못 보는 거예요. 지금은 통신 시설이 좋아서 일본에 지진 난 것도 알지. 우리는 지진 난 거 모르잖아요. 뉴스 듣고 알지. 예? 지금은 통신이 좋아서 테레비에 비추어 주니까 아는 거지. 옛날에는 모를 경우가 많지 않아요. 오직 한 나라 사람은 함께 악연을 느끼어서 고약한 그 인연이 좋지 못한 악업의 인연으로 말미암아서 느낀 것은 그렇게 감흥해가지고 감염되는 거죠. 감기에 감염되듯이 그 저 적은 나라 가운데 당토 중생이 당토란 그 나라 중생들이 온갖 일체 상스럽지 못한 경계를 보되 상스럽지 못한 경계라는 재앙이죠. 재변을 보되 혹은 두 해를 보면 태양이 하나 뺏긴데 태양이 둘로 보이면 그것도 재변이요. 응? 아까 제이월처럼 보이는 거죠. 혹은 달을 두 개를 보기도 합니다. 달이 하나 뺏긴데 달이 두 개로 보이기도 해요.
청도사 형산스님은 다리 세 개로 보인다고 하대. 노장이 늙어가지고 눈이 흐려가지고 이렇게 보면 다리 이렇게 세 개가 보인다. 우리는 봐도 하나뿐인데. 그 가운데 매지 운적 폐결에 이르니, 운적 폐결이라 하선 발물이 해물이 같은 거. 운이라고 하는 것은 뭔 뜻이냐면 그 글자대로 그대로 봐야 되죠. 해와 달에 일식 월식 하기 전에 이렇게 물이 달물이 해물이 그 군자요. 물이라고 한 것은 해와 달에 이렇게 둥근 것이 이렇게 무지같이 둘러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운이라고 해요. 달물이 운, 해물이 운. 며칠 전에도 달물이가 있대요. 이렇게. 그러면 비 온다고 하고 뭐 그런 말도 있죠. 그런 것이 비정상으로 보이는 건 다 좋은 것이 아니에요. 옛날 송나라 때 그 징기스칸이나 그 사람이 나올 때는 오성이 추규라고 하지. 다섯 별이 귀에 보였어요. 이건 굉장히 좋은 거죠. 오성이 추규. 규성이 있죠. 28수에 각항여방 신리기 두여 유실벽 규주묘 칠자삼. 이게 중국 분야거든. 중국 몽고로 저쪽. 그래 수와 금목토 오성이 규성에 모여가지고 그때 징기스칸이 위험을 떨쳐가지고 크게 막 통일을 하고 많이 했고, 또 송나라는 그때 주렴계 정의천 정명도 육군자 그때 나왔죠. 육군자 정명도 정의천 주자 같은 탐화관인거든. 또 소동파 소자유 그런 사람들 것이 전부 다 그 시대 사람 송나라 때. 지금은 자 오성이 추주라고 가지. 이걸 102년에 보았다고 지금 우학도인 그 우학도인 책에 나오죠. 단이라는 책에 그 전에 나왔잖아요. 요즘에 천부경에도 나옵니다. 오성이 추두. 두는 지금 우리나라 분야에 해당되는 계열이다. 그래서 수와 금목토 오성이 지금 두에 모였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큰 유세를 떨쳐서 남북통일도 되고 저 만주까지 노동까지 중국 저 국경까지 다 우리나라가 차지해 발했다. 옛날 것이 보구려 황제토왕 그 땅을 다 찾게 돼. 저절로 이제 우리나라에 운이 돌아와서 우리나라에 큰 성인이 나오고 인재가 많이 나와가지고 이제 국력이 신장되면 저절로 평화적으로 전쟁하지 않고 우리 고토를 찾는다. 그렇게 되면 좋겠죠. 그건 굉장히 희망적이죠. 낙관적이죠. 지금은 오성이 취투라. 이건 지금 재변이 난 거예요. 적이란 말은 일식 월식이요. 마침 때마침 일식이 되었고 월식이 되었다는 적이란 말은 일식 월식을 말하고, 폐결이라고 한 것은 옛날 사람들은 옆구리다 안경 집같이 옥을 차가지고 다녔죠. 폐옥이라고. 폐옥을 찬 것이 이 결이 안경 집같이 이렇게 옥을 차가지고 가면은 옥이 자랑자랑 소리가 났어요. 그게 폐결이. 그러면 달과 태양 옆에 옆구리 가서 뭐 폐옥같이 폐결같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도 쓰죠. 폐옥이라고 하고. 폐옥이 바로 폐결이라 해요. 결. 옥결자죠. 폐결. 폐옥을 가르치고요. 그 다음에 해발 비류와 해성 발성 별이라요. 해성이라 하선 별이 말이죠. 오뉴월에 보리가 있죠. 보리 이삭이 이렇게 있으면은 꺼끄라기 이렇게 착 여러 개 나 있죠. 별이 그와 같이 착 이렇게 나가는 그 별이 해성이고, 사방으로 이렇게 퍼진 것이 발이라요. 별이. 그러니까 별에서
별은 그냥 한 점 이렇게 딱 있는 것이 정상인데 별에서 그냥 가시가 토쳐가지고 빗자리 같이 대빗지라 청소부들이 청소하죠. 그런 빗자리 같이 이렇게 길게 쭉 나가는 그 별의 가시가 가시도친 것이 그렇게 나간 것을 해성이라 하고 사면으로 동서남북 사면으로 그 가시도친 것이 이렇게 나간 것을 발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별에서 그 별이 착 별 떨어진다고 하지요. 하늘에 별이 가만히 있지 않고 이렇게 착 나가면서 그 모양새가 보리 거꾸락 같이 길게 이렇게 쭉 나가면은 그걸 해성이라 하고 사면에서 이렇게 거꾸락이 무슨 고슴도치처럼 말이에요. 고슴도치가 이렇게 거꾸락이 이렇게 있죠. 터럭이 가시도쳤죠. 그와 같이 생긴 것을 발생이라고 해요. 그런 별들이라요. 또 비류라고 하는 것은 별이 날아가는 거죠.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날아가는 것을 비라고 하고 유라고 하는 것은 높이에서 위에서 아래로 축 떨어지는 것을 유락하는 것을 유라고 해요. 비는 흉거고 또 유는 하주라요. 하락한 거. 그런 기운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그런 걸 본다면 비하고 비는 흉거 별은 흉거요. 기운 겨울 형거고 눈은 겨울 하락 밑으로 떨어지는 거 위에서 그런 것하고 그 다음에 부위 홍해 이르히 부위란 말은 귀와 같은 거죠. 요 귀 사람 얼굴에 붙은 귀같이 태양 옆에 별이 붙은 것을 부위라고 해요. 귀같이 버섯보도 나무에 가서 귀같이 붙어서 버섯을 귀라고 하죠. 어? 이런 거. 송이 소나무에 붙은 버섯이라 귀. 그와 같이 태양 옆에 붙은 그런 별들이. 그 다음에 이제 홍해라고 하는 것은 무지개요. 비 올 때 나타나죠. 무지개가 비 올 때 보통 나타나는데 비 안 올 때도 나타날 경우가 있어요. 홍은 무지개가 자웅이 있는데 수컷을 수컷 무지개를 홍이라 하고 암컷 무지개를 애라고 예? 그것도 자웅이 있어요. 이것도 자웅이 있잖아요. 볼펜. 어떤 것이 투컷이고 어떤 것이 암컷이요. 예? 이게 투컷이고 이것이 암컷이요. 예? 그거와 진짜 무지개가 수컷 모양으로 생기면 홍이라 하고 암컷 모양으로 생기면 얘라고 하죠. 그런 무지개 이르시 가지가지 고약한 모양을 다만 이 나라만 보고 섬나라 가운데 두 나라가 있는데 한 나라는 그런 불상사를 그런 재변을 보고 저 나라의 중생들은 본래 보지도 못한 바며 또한 다시 듣지도 못한 바입니다. 그러니까 딴 나라에서 그런 그 해와 달과 별의 재변을 천상의 천재지요. 천상의 재변을 한 나라는 보고 한 나라 사람은 전혀 못 보고 못 듣고 한다면 그러면 한 나라 사람만 보고 듣고 아는 그것이 이제 동군만견이죠. 어? 동군만견을 지금 설명하는데 한 사람만 그런 재변을 본 것이 아니라 일부 그 가인이 함께 모두 보는 재변을 동군만견이라 합니다. 지금
동굴만경도 비유를 그렇게 한 거예요. 동굴만경이라 함. 그렇게 지금 비유를 했죠. 한나라는 전혀 모르고 한나라 사람도 한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나라 전 인구들이 함께 그 모두 보는 재변 그런 것을 동굴만경에다 비유해서 동굴만경이라고 지금 한 거죠. 그러면 한나라는 전혀 못 본 것은 어디다 비유했겠어요? 그건 부처님 세계 정각의 세계에다 비유한 거고 한나라 사람들이 이런 재변을 보는 것은 정각을 이루지 못한 중생계를 비유한 거예요. 예? 여러 나라가 많이 있는데 시방세계 국토가 많이 있잖아요. 그다 비유한 거고. 그러니까 그 국토가 둘이 중생이 사는 국토, 부처님이 사는 국토 가운데 중생들만 그런 조치 못한 중생세계에서 중생들이 보는 것은 지금 동굴만경에다 비유를 한 거죠. 한 나라는 전혀 못 보고 전혀 못 듣고 한 것은 그 나라는 중생세계가 아니고 만견을 떠난 불보살의 세계지입니다. 한 나라는 그다 비유한 겁니다. 그만합시다. 다음에 또.